우리 군은 뭘 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해볼까 합니다. 6시간, 6시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지켜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우리 측 첩보 자산, 정보 자산이 북한에게 노출될까봐 가만히 있었다. 우리 군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자, 합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합참에서 발언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뭘 했을까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군이 공무원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에 생존했습니다. 6시간 동안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오후 9시 40분 북한군이 상부지수로 사살을 합니다. 그때까지 무려 6시간이나 살아있었습니다. 사살 지시를 알고도 무대 후에 우리 군은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 두 번째,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세 번째, 우리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 등의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고 2. 북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3.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 봐 못했다. 군 주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망을 파악하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더 나아가서 일고 있는데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 A씨 사망 다음 날 문자 공지 통해서 공무원 A씨 실종 사실을 언론에 전파했는데 실종자 북한 해역에서 발견 정황이다 라고만 문자를 보내고 언론의 브리핑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날 A씨의 생사 놓고 추측이 난무하자 군은 생존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어제야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수집된 첩보를 모두 분석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군은 해명했습니다. 왜 늦게 발표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김성진 기자, 외교안보 데스크잖아요. 그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와 관련돼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고 두 번째, 참 논란인데 북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세 번째는 우리 군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 봐 어떤 행동할 수 없었다. 이 세 가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우선 우리 군이 어떻게 이 정보를 수집했느냐의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감청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럼 전제를 깔고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21일 당시 일제 상황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차근차근 군의 해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22일 당일 3시 30분에 우리 북한 수산을 단속정이 우리 공무원 수상한 거동자를 발견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 군의 설명은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몰랐다. 그리고 북측 해역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뒤인 4시 30분경에 다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특정을 했다. 그렇게 했지만 이때도 역시 북측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었다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6시간 경과를 하면서 9시 10분에 총사일이 진행됩니다. 이때 왜 부대 구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여러 정황상 만약에 표류를 했거나 그랬으면 소환 요청이 있을 것이고 판단을 했었고 아.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총사를 하고 불태울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했을 때 이 9시 40분 총살 직전에 9시에 우리 군은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진 걸 듣습니다. 무려 40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전까지는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부의 총살 명령을 우리 군이 인지하고도 실제 총살이 있기 전까지 40분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결정적으로 사살 명령이 떨어지고 사살이 지정된 40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다시 물었다.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냐 했을 때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는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 우려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이 과거에도 피해를 감수하고 첩보 자산을 보호한 전례가 있다. 이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이 첩보 자산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이런 첩보 자산들인데 과연 이 자산이 더 중요한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당장 군대를 몰고 북한 해역으로 쳐들어가란 말이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반론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김성진 기자, 이거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만약 그 40분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있겠지만 우리 함정을 NLL 인근으로 좀 접근을 시켜서 압박하는 그렇죠.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압박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상선 통신망이라고 모든 선박들이 들을 수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락처를 끊겼다면 공용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상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해라 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조명탄을 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하지 않고 첩보 분석 그리고 자산이 노출될까 우려해서 침묵만 지킨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왜 우리 군은 수많은 방금 말했던 수많은 뭐 조명탄 그다음에 우리 함정을 NLL 북상 국제 통신망 왜 이 수많은 걸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앞으로 가장 논란이 될 대목이 바로 이거죠. 지금 김성진 차장이 잘 설명했지만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3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6시간 있는 거고 그걸 다 이제 뭐 얘기한 것처럼 군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9시에는 사살명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분간의 골든타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뭐 이게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뭐 함정도 있겠지만 뭐 전투기 NLL 상공에 띄울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사실 군이라는 조직은 그야말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직이죠. 99일 훈련만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의 작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만 봤다는 게 도대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정보자산 얘기 잘했지만 정보자산을 왜 가동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동하는 건데 정보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 촌각을 낮추는 국민의 생명을 압박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과연 저 왜 이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국회가 해명하고 규명하고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이제 해명을 할 대목이지만 어제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계속 유효한 거냐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청와대 관계자가 남북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청와대 그런 의중이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군 관계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정말 이 대목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방금 그 발언은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군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큰 틀에서 봤을 때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서는 그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부라면 골든타임 40분의 순간 북의 상부의 지시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사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총동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아주 만약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 정부가 지난 기간 판문점에서 약속하고 평양에서 약속했던 이러한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의 조치들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을 수 없는 만행적인 조치를 통해서 촉발한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이 왜 그 같은 상부의 지시의 명령을 내렸을까에 대한 고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저는 이뤘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40분의 조치가 아니라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 하루에 가까운 시간 동안 표류를 했습니다. 거의 기진맥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함정을 통해 같이 접촉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군이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구조의 조치가 없다면 만 하루가 지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저 가만히 북한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행동입니까? 6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북한이 총격이 없는 상황이어도 표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기진맥진 탈진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당국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과거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내세웠던 구호 딱 한 가지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 그토록 주장하고 싶었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 군이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군은 이럴 줄 모르고 있었는데 6시간이 지난 뒤에 북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 이럴 줄 몰랐던 사태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일어났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는 게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군의 그 다음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군의 그 다음 조치는 상황을 파악하는 분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우리 군의 해명입니다. 예.